트레이닝 수업이 끝난 후 주방으로 향한 박민지 강사님. 냉장고에서 뭘 꺼내시는 건가요? 아, 제가 또 바로 일을 하러 다른 집 방문을 해야 돼서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홈코노미를 잡아라. 두 번째, 집을 레스토랑으로 홈 레스토랑. 이것만 있으면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요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체는 바로 재료별로 개별 진공 포장되어 있는 밀키트. 따라하기 쉬운 설명서부터 동영상까지 제공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먹고 싶은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분량만큼 계량되어 제공되는 간편 요리박스 밀키트. 제가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도 조금 더 영양가 있게 먹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손질되어 있는 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비법 시즈닝까지 더하면 입안에 스페인의 풍미를 가득 안겨줄 감바스 알하이오 완성. 통통하게 사려오른 탱글한 식감의 새우를 바삭하게 구워낸 바게트 위에 올려먹는 그 맛. 마늘의 맛과 향이 짙게 배인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요리의 신세계. 홈코노미의 필수 트렌드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그때 등장한 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찾아와준 남자친구 몰리. 요리 잘하세요? 사실 잘 못해요. 근데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었어? 이거 요리하는 거 해보고 있어요. 요리에 솟은 초보자 미국 남자 몰리도 최고의 셰프로 변신시키는 쿠킹박스의 매직. 요거 집에서 만든 거 맞아요? 아니 저 비프찹 스테이크 비주얼이 네. 거의 레스토랑인데요 그냥. 아 이거 부채자 스테이크 좀 먹어본 거 봐요. 아우 완성됐다. 여기요 쉬니프 로제 파스타도 있어요. 야 진짜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 못지않은 구성과 비주얼로 뚝딱 완성된 홈코노미의 필수템 밀키트 한상 차림. 그 맛은요? 맛있어요. 맛은 있네 진짜. 요생나무로 변신한 몰리의 소감도 궁금해졌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 맛있어. 나도 맛있어. 고급 레스토랑만큼 맛있어요.